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더 글로리 파트 2. 기대했던 만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짜릿했던 순간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장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다른 순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할게요. 우리 딸이 선생이에요, 선생. 진료 끝났으니까 나가보셔도 됩니다. 진짜? 이건 나만 할수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니까. 3위는 동훈이가 엄마한테 했던 소름 돋는 한마디였어요. 예고편에서부터 동훈이 엄마는 남다른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동훈이의 가장 첫 번째 가해자였던 동훈이 엄마. 엄마라도 동훈이를 감싸줬더라면 동훈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겠죠.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그런 엄마한테 당한 상처라서 더 힘들고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천륜이라는 이름 때문에 복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그대로여서 고맙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동훈이가 엄마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을 가장 짜릿했던 순간 3위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어쩌죠? 난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충분치 않아요.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요? 죽여야죠. 선생님은 그선못 넘으시잖아요. 무슨 선서 같은 거. 틀렸어요. 난 인간만 구해요. 그 선서는 인간을 구할 때만 지키면 되거든요.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당신 앞에 놓이는 밥, 당신이 타 먹는 약. 의사가 그래도 돼? 걱정 마세요. 난안 들킬 거예요. 의사니까. 2위는 주여정이 강영천한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부정하는 장면인데요. 강영천은 계속해서 주여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주여정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주여정의 아버지를 해친 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주여정을 향한 아빠의 애정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영천의 삶에는 그런 애정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그 질투가 아직도 식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는 교도소 안에 있고 주여정은 의사니까 강영천은 스스로를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현실이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2위로 뽑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람한테만 지키면 된다는 이 말이 주여정이 강영천의 안전하다는 생각을 무참히 깨버리는 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거 너야? 네 짓이야? 공 많이 들였는데 볼만해? 너 이거 다 헛수고야. 이깟 걸로 나도 살아도 추락 안 해. 그럼 어디 최선을 다해 매달려 있어봐. 넌 살인이고 초범도 아니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엄청나지. 제가 선택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동훈이가 드디어 박연진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을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던 순간도 좋았지만 파트 2를 달리면서 가장 먼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던 바로 이 순간이 저는 진짜 짜릿했던 기억으로 남는데요. 동훈이는 박연진한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린 박연진한테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가해자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몰락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면서, 남은 회차를 한달음에 달리게 만들었던 장면이라 가장 짜릿했던 순간 1위로 뽑아봤습니다. 하도영 씨한테 보낼까, 너한테 보낼까 하다가 네가 예술이 아빠잖아. 이게 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할게. 말씀하세요. 난 드센 애들이 참 싫어. 초정화가 누구세요? 전대. 나오세요? 이걸 빼놓을 수 없어서 번외로 뽑아봤는데요. 애들한테 이런 놈은 선생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죠.
재준이가 그냥 봐도 개지만 이런 부분은 참 매력적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뽑아본 가장 짜릿했던 순간 베스트 3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뵙죠.